지난 24일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제임스 네일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.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동료들의 영상 편지가 화제입니다. 6회 말 데이비슨이 친 공이 네일의 얼굴에 직격했습니다. 네일은 곧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는데요.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동료들의 영상 편지를 유튜브에 공유했습니다. 동료들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여러 번 말을 멈추기도 했는데요. 진짜 못하겠어. 적당히 연주하니까.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막 그 나올 것 같아 이게. 내일이 던졌을 때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다음에 또 오면 10배로 더 많이 잡고 뛰어다닐 테니까 빨리 건강하게 와서 같이 야구하시죠, 형님. 빈자리를 잘 메꾸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는 말도 남겼습니다. 꼭 그냥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만 돌아와줬으면 좋겠어. 내일은 수술을 잘 마친 뒤에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영상을 본 팬들도 동료를 향한 마음이 느껴진다. 한국 시리즈에서 복귀하길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